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요즘의 환경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파괴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라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라레의 위치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라레는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는 호수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는데요. 옛날에는 68,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큰 호수였지만 지금은 전체 면적 다 합쳐도 17,0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과거의 10% 정도만 남아있는 수준이에요. 상당히 적어졌죠. 이렇게 적어지게 된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무분별한 개발이었죠. 1960년대 초 소련에서는 면화를 주요 수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 지역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아라레 지역이었는데요. 이 아라레 인근 지역에서 면화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에 댐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라레가 내륙에 있는 호수였기 때문에 이런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을 막아버리면 아라레로 들어가는 물이 막히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아라레로 들어가는 물은 없는데 빠지는 건 계속 생기다 보니 아라레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런 투자가 성공적으로 먹히긴 했습니다. 면화가 성공적으로 재배되기도 했고요. 이런 댐을 건설하는 덕분에 멜론, 쌀, 곡물 등을 재배하기 유리한 환경이 제공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988년에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최대 면화 수출 지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가 면화이니 투자가 성공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댐을 짓고 관계수로를 쓰다 보니까 물이 아라레 대신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아라레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1961년부터 1970년까지 아라레의 수위는 매년 평 20cm 정도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소련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더욱 아라레 인근 지역의 농업과 면화 재배 생산을 늘리는데요. 이게 더욱더 심해지다 보니까 1970년대에는 그 비율이 연간 5-6cm 정도로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1980년대에는 8-90cm씩 줄어들었죠. 그렇다 보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호수의 물이 말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아라레의 수위가 얼마나 빨리 줄어든지 알 수 있는 지도인데요. 확실감이 나시죠? 실제로 1960년부터 1998년까지 바다의 표면적은 60%가 줄어들었고 수량은 80% 감소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제일 큰 게 뭐냐면 염도가 많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 염도가 커지니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높은 염분 때문에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 어종들은 진작에 씨가 말라버렸고요. 그나마 좀 가자미가 살아남은 정도? 예, 그리고 또 면화를 재배하다 보니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면화를 재배하다 보니까 살충제나 비료를 엄청나게 뿌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게 그대로 아라레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는 수질오염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대로 토양에도 흘러들어가서 토양오염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이게 악순환인 게 뭐냐면 토양에 대한 질이 낮아지니까 면화가 잘 생산되지 않고 또 잘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랑 살충제를 더 뿌리게 되다 보니까 더더욱 오염이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라레에 가면 유독성 먼지가 상당히 많이 불고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염된 물과 오염된 먼지에 지속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너무 오염된 먼지가 많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나 눈병 같은 건 일상이라고 하고요.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75이라고요. 그리고 너무 토양에 대한 품질 저하가 심하다 보니 대부분 작물은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가 탈이 나버린 꼴이었죠.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아라레 수역 국가들은 이제야 위험성을 깨닫고 이를 1960년대 초로 복구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아라레 수역 계획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다섯 개국이 참여하게 됐죠. 이 다섯 개국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아라레 복구. 그래서 1992년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아라레 복구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댐을 짓는다거나 나무를 계속 심어서 아라레를 복구시키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말하길 북아라레 정도만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는 있어서 전체적인 아라레의 복구는 어렵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라레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수면도 10m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상당한 양의 어류를 방생하다 보니 어획량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도가 리터당 30g에서 8g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기존 토착 어종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놀라움을 보여주게 됐죠. 아라레가 줄어들면서 아직 예전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아라레가 원상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거는 한번 파괴된 자연환경은 복구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